고려 시대에 이어서 조선 시대에 사관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 제도라는 것은 원래 저 중국에서 먼저 시행되었었는데, 사관이라는 관리가 구중궁궐 속에서 황제라든지 신하들이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황제나 이 신하들이 하는 행동을 기록하는 관리를 우사라고 불렀고, 말을 기록하는 관리를 좌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관 제도를 고려 시대의 광종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사관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왕궁에서 국왕의 언동이라든지 관리들의 모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자기가 본 대로 집필하여 후세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 왕왕조 실록입니다. 요즘에도 그 국회의사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른대 밑에 직원 몇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기사입니다. 이들은 그날 의사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부 녹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은 좀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별명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요한은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까지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 그리고 이어서 마태,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할 때에도 이 요한은 연필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요한이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내가 만진 예수, 내가 느낀 예수를 후세에 있는 그대로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녹취한 그분의 음성이라 꼭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녹취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우리가 펼쳐보노라면은 현장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실제적이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기록한 산상보훈은 요한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요한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으며 탄생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이에 대해서는 이 요한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다 다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에 있는 사건들을 재차 중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볼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재차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오직 언급되어 있는 사건, 우리가 계속 몇 가지 사건을 다루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기드론 시내를 걷는 사건, 예수님 칼로 이 말고의 종을 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요한이 재차 반복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더 유의 깊게 그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새벽에 울려 퍼졌던 이 닭 울음 사건은 어떠합니까? 공간복음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공간복음 기자들이 다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재차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이 이 닭울음 사건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 사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24절을 주목하십시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이 맞춰지는 2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펼친 25절부터 27절 사건은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야바 법정에 왔다가 가야바 법정에서 다시 끌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정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법정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 최고의 재판관 가야바로부터 신문과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때 예수님이 어떠하셨으며 그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의 앵글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충격적입니다. 요한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있습니다. 안나스로부터 끌려오신 예수님, 24절.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버립니다. 28절. 여러분, 그때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간복음들은 빠짐없이 이 가야바의 신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지만 요한은 이 기록에 대해서, 그때의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대신 무엇으로 법정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까? 닭 울음소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25절부터 27절 이 상황을 텅 비워놓고선 그 행간에 닭 울음소리를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는 닭 울음소리인 것입니다. 왜 세기의 신문,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한 판결은 생략해버렸을까요? 그리고 한갓 보잘것없는 이 닭 울음소리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요한이 이 닭 울음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닭 울음 소리에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날 밤 주님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우리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리리라.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다 나를 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났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마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체포조들이 들이닥쳤고요. 주님은 붙들려 가십니다. 그때 멀찍이 뒤따라가던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칼을 휘두르기까지 호기를 부렸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를 반복합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여자의 앞에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담백하게 난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추궁이 집요하자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저들이 칼에 기가 잘린 사람의 친척까지 증인으로 내세우자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까지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부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에 또 부인은 세 번째 부인을 뜻합니다.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제일 처음 먼저 기록했던 마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가와 또 마태도 비슷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태와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때 우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떠합니까? 요한은 아주 간단합니다. 닭이 울더라. 딱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요한은 새벽에 닭이 두 번 울었다라는 것, 그 두 번째 닭 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그가 울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침묵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이 생략하고 있을까요? 현장을 자세히 살피던 요한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왜 이렇게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맹숭맹숭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른 저자들은 울었다, 통곡했다, 말씀을 떠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닭은 울었지만 베드로는 울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것을 왜 이 요한은 침묵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과연 닭이 몇 번 울었을까? 그날 새벽에 닭이 울었다고 하는데 닭이 과연 몇 번 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분명 그날 새벽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닭이 과연 두 번째 울었을까요? 두 번 울었을까요?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언제나 첫 번째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마가가 첫 번째 닭 울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그와 상응한 이 첫 번째 닭 울음에 관한 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날 정말 닭이 두 번째 울었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울음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다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다가 두 번째 울음에 그가 그렇게 서럽게 통곡을 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요한은 그날 닭이 울었다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연필을 놓는 것일까?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뜬금없이 말이죠, 그 어떤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눈짓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유월절이라는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시점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정결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온통 신경을 쓰고 쓰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일종의 이 정결례를 이유로 달걀 사육이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대제사장 관저 그 주변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닭이 한 마리도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지만 어느 집에나 마구잡이로 닭을 사육하여서 새벽이 되면 이 집에서 또 저 집에서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신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이미 베푸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상황 분위기를 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사실을 아시면서 이 닭 얘기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닭 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점을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당시에 밤을 네 경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그 네 경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본문 좀 그대로 열어놔놓으세요. 저물 때를 1경이라고 합니다. 밤중을 2경이라고 합니다. 닭 울 때를 3경입니다. 새벽일 때를 4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물 때, 밤중, 새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닭 울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삼경을 닭 울 때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닭 울음은 삼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이 오전 3시경, 3시경을 갈리시니움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 이것을 닭이 우는 때, 닭이 우는 때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헬라어의 이 닭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닭울음을 당시 사람들이 나팔 소리로 번역하여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은 이 닭울음 소리는 삼경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런 단어들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새벽에 이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 통곡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닭이 꼽기요 했을 때에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곡했다, 울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더라. 그 다음 액션에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가야바 법정에 일어났던 일들까지 과정까지 다 건너뛰면서 닭 울음의 앵글을 맞췄던 이 요한이 왜 베드로의 그 다음 액션인 이 울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고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말이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대. 하지만 가룟유다는 후회했을 뿐이야.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눈물과 가룟유다의 후회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얼마나 은혜되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왜 이 은혜되는 부분을 요한은 왜 누락해버리고 있을까요? 사실 오랫동안 캐숏마크가 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부교육자 전부에게 제가 카톡까지 보내서 도움을 청했을까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주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울었다고 하는데 유독 현장에서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곁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요한은 이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피고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카톡을 다 보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나름의 견해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당사자가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근의 복음서를 천천히 비교하면서 다시 사사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정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시야에 특이한 사실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가 나가서 막 울었대, 통곡했대, 동일하게 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이 개인의 이름이 말이죠, 이 닭울음 사건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막 울고 통곡했던 베드로가 이 닭울음 사건 이후에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누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는 합니다. 한번 언급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고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었더라라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요한은 어떠합니까? 이 요한만이 닭 울음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부각시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 20장 6절, 베드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베드로를 위한 장인 듯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꼬십니다. 아니, 충동질 납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대. 그러니까 옆에서 우왕좌왕하던 이 동료 제자들이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저 북쪽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북쪽 갈릴리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충동질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탔답니다. 옛날에 했던 장구들을 다 드러내고 무태 올려놓았던 배를 바다에 넣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혼자 가지.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끌고 갈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부활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추위에 떨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들을 위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으셨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조반 먹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이 베드로와 마주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주고 받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이 세 번이나 반복되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녹취록을 작성하는 자처럼 생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왜 그날 새벽 닭울음 소리에 대한 반응, 베드로의 그날 밤의 통곡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릎을 꿇고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죄내리에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데라의 뒷공무니를 붙잡고 저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정착하고 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앞구절인 창세기 11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205세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12장 1절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봐라! 이제 의지하고 기댈 것 없지 않느냐?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필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가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0세였다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려갈 때에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45세였어요. 145세였다면 아버지 데라는 지금 하란에 생존해 있는 겁니다. 왜냐? 205세까지 살았으니. 그런데 왜 헷갈리게 마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라의 행적을 창세기 11장에서 마무리해버리고 12장부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주인물로 내세우시기 위하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 기법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말이죠. 이 닭울음 사건을 계기로 옛사람 베드로를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닭울음 소리 앞에서 취했던 이 베드로의 태도까지 언급한 후에 그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었다,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통곡과 울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베드로의 통곡이 가룟 유다의 행동보다 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받았던 돈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더 철저합니까? 겨우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까? 다 토해내고 목숨까지 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울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놓고 울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일을 저질러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다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다음 행적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눈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략해버립니다. 한번 운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후 눈물을 흘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부활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인간 베드로가 부각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아니 통곡했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예수에게 모아져야 하며 우리의 관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아져야 합니다. 오늘 또 닭 울음소리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까?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닭의 울음소리이든 짐승의 소리이든 아니면 나팔 소리이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때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